안녕하세요. 김서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테이시의 싱글 앨범 We Need Love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보겠습니다. We Need Love는 사랑에 대한 용기, 희망, 두려움에 대한 중요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전 트랙에 거쳐 앨범명처럼 우린 사랑이 사랑이 필요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은 Beautiful Monster고 이 곡 역시 사랑이란 행복의 이면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표현한 곡이라고 하네요. 멤버 전부가 메인 보컬을 자랑하는 만큼 이번 앨범도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타이틀곡 외에도 I Like It, Love, 미니 이집 타이틀곡 Run To You 리믹스 버전들까지 총 4곡이 이 앨범에 담겨져 있는데요. 쇼케이스 장소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첫 팬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기세를 부리고 있을 때 데뷔를 해서 사실 못 보여드리는 무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또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각종 뭐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해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노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수입만큼이나 스테이지도 수입 형식을 만나볼 것 같은데 지금 세민 씨도 굉장히 너무 미소가 그날만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설레고 그날만을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팬분들과 단 둘?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님 지금 예쁜 모자를 쏘시는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월드 김상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자면 먼저 전원 메인 보컬을 이번에 주제로 하셨는데 멤버들끼리 이번 타이틀곡에서 누가 가장 노래를 잘할까요? 한 명만 뽑자면 누가 있을지 한 명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벌써 앨범을 여러 번 냈었는데 작곡이나 작사에서 훌륭하게 했으니까 뭐 존중 이런 분들이 많이 앨범을 만들어주셨어요. 언제쯤 본인들이 직접 작사나 작곡에 있어서 참여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일단 뭐 다 굉장히 개성나고 매력 있는 음성을 하셨는데 이번 곡에서 이 진짜 이 목소리가 제일 잘 어울렸다는 이 멤버가 노래 제일 잘했다 하는 멤버 있으면 제이? 제이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번 앨범에서는 윤희가 정말 정말 많이 고생하기도 했고 너무너무 잘 해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씨 쭉쭉 올라가요. 시원한 가창 정말 멋있어서 와, 윤희는 정말 한계를 뜨는 친구구나 하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른 멤버에게 한계를 뚫는 거라는 말이 진짜 찬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아주 수민 씨 마이크 들었는데. 네, 수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련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련이가 키미 파트를 받았어요. 이제 사랑이란 이름의 용기가 필요해라는 키미 파트를 받았는데 거기가 세련이의 아련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자작곡이나 앨범에 참여할 준비는 저희는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네. 작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작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안무를 마치 칼날 또 멋진 안무를 짜주셨다고요? 그 과정이라든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 있나요? 제이? 일단 되게 값비쌀 때 저희가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너튜브에서 이제 저희를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서로 보면서 부끄러워서 처음이네. 네, 처음 살 때 부끄러워서 아 많이 봤었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안무가 딱 짜여지고 다 같이 딱 맞췄을 때 느낌 네, 수민입니다. 네, 일단 먼저 전에 했던 안무들랑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직선에서 또 바꿔주시면서 저희한테 더 맞게 안무를 짜주셔서 저희도 볼 때마다 감탄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그리고 굉장히 이번 안무가 성과 소원을 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몬스터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또 새로운 안무가 생기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앨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아마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 그리고 다양한 영상들 아마 앞으로 차차 공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저희가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올 여름 다들 드리블 몬스터와 그리고 스페이스의 에너지를 통해서 무더위 확 날려버리시고 행복한 여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데뷔를 해서 쇼케이스를 한 번도 팬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멤버들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저도 쇼케이스가 끝나고 밖에 나와보니까 팬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짠! 스테이시 앨범 너무 스테이시답게 상큼하고 약간 핑크핑크한 분위기? 네, 이번 컴백에서는 스테이씨가 팀프레쉬를 벗었다고 해요. 저는 타이틀곡 뷰티풀 몬스터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기존 스테이씨의 신량함을 가지고 가면서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여유로운 느낌? 아 그리고 코디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올 화이트룩에 약간 특이한 악세사리, 자수 막 이런 것들도 눈에 띄었는데 멤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사랑스러움만 표현한 게 아니라 노래 제목처럼 몬스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줬다고 하네요. 이런 점들도 참고해서 무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현장 취재로 만나요.